보이스콜은 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버니즈 분들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3시인데 수업 중이라고요? 하필 수업 중인데 온다고 왔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수업 중에 왔는데 전화도 받았는데 댓글도 어떻게 달죠? 신기하네요.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 저 지금 버니즈 분들이랑 통하고 있죠. 버니즈 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저 혼자 있어요. 이거 실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빈키봉 봤어요, 저도. 저 뭐지? 버니즈 클럽 영상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각각 멤버마다 누구지? 누구는 막 게임 있었고, 누구는 막 사진 있고, 또 리딩 있고, 근데 각자 이렇게 다 맡아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댄싱이었나? 춤에 대한 거였는데, 그 영상을 민지 언니가 찍어줬어요. 그 뭔가, 되게 그 앵글이랑 뭔가 이렇게 샥샥 하는 걸 민지 언니가 되게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맡겼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잘 생각했어요. 그때 되게 약간 어색했었거든요. 뭔가 머릿속에는 그려지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좀 뭔가 막상 하려니까 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되게 솔직히 사실 그 영상은 무빙이 다 했어요. 저는 사실 한게 없어요. 저 그냥 카메라를 쳐다보고 그냥 제스처를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고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유는 말해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비밀이에요. 맞아요. 저 케이스를 드디어 샀어요. 드디어 샀어요. 드디어. 드디어. 근데 되게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뭘 샀냐면요. 그냥 검정색 케이스 샀어요. 되게 허무하죠.
그냥 검정색 하드는 아니고 그 실리콘 재질인가를 사서 그냥 검정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샀고 뭔가 사고 나서 되게 뿌듯한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소비였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심심한 거죠,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은색 반짝이 별 스티커를 붙였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케이스에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별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근데 별이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별들이.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요. 다만 약간의 단점은 그별 스티커가 반짝이라서 좀 손에 좀 묻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집을 때마다. 근데 언젠가 계속 집다 보면 언젠가 반짝이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에 잘안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고요. 손도 반짝반짝. 하지만 열심히 손을 계속 수시로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핸드폰 케이스를 쓸수 있다. 와, 오늘의 옷 드디어. 제가 뭐지? 채팅할 때마다 뭔가 매번 하고 있는 약간 컨텐츠 같은데, 오늘은요, 위에는 그냥 흰색 티예요. 반팔 티인데, 엄청 크지 않는 약간 세미, 그 뭐라 그러죠? 그 약간 살짝 핏대는 흰색 반팔 티에다가 세미 기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오버핏 아니에요. 세미 루즈핏 아니에요. 세미 오버핏 아니에요. 세미 아무튼 그런 뭔가 크롭도 아니에요. 그 완전 그 그냥 중간 있잖아요. 그런 핏이 되게 청바지는 커요. 이게 루즈한 핏의 청바지여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예요. 오, OMG 착장이라고 어떤 분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살짝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심플해요. 제가 고양이 아니면 뭐냐고요? 저는, 사람이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심플한 게 되게 좋아요. 제가 근데 요즘 되게 봄이 돼서 그런지 컬러풀한 거에 꽂혀가지고 약간 뭐 아이템 사거나 옷살 때마다 엄청 되게 컬러풀한 색깔을 계속 꼭 고르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꽂혔나 봐요. 제가 최근에 산 아이템 또는 옷들, 케이스 빼고 그런 것들 중에
그냥 흰색, 검정색이 하나도 없고 다뭐 청록색, 베이지색, 네온, 약간 라임색, 뭐또뭐 있지? 아, 막 파랑색, 뭐 그런 거 엄청 많이 샀어요. 약간 봄이 되니까 컬러풀해지고 싶나 봐요. 그런 게 되게 끌리더라고요. 아, 되게 화사하게 입고 싶나 봐요. 오늘 TMI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뭐지? 앉아서 혼자 케이스에다가 별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붙여야 잘 붙였다고 소문이 날까? 어떻게 붙여야 예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그냥 잘 골고루 분배해서 붙여야겠다 해서 붙이고, 마음에 드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했죠. 혜리나 이 글을 읽는다면 당근을 흔들어줘. 근데 제가 당근을 흔들어도 못 보시지 않아요? 제가 지금 흔들고 있는지 안 흔들고 있는지 모르시죠? 예리하네요. 맞아요. 오늘 좀 예리하네요, 제가. 똑똑이? 똑똑이 이 말투 다니 언니가 쓰는 말투인데. 다니 언니가 맨날 그 다니 언니만은 가끔 자주 쓰는 말투가 있거든요. 근데 막뭐 이렇게 되게 약간 그날 오늘처럼 약간 좀 예리하거나 되게 뭔가 똑똑한 발상을 했다. 똑똑한 생각을 했다. 이러면 이제 똑똑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니 언니가 자주 쓰는 말투를 쓰신 건지 아니면 그 버니즈 분이 자주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맞아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딱 적당한 날씨. 근데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아직. 오늘은 야채차 안 마셨어요. 오늘은 아침에 커피 마셨어요. 맞아요. 날씨가 되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니까 약간 아우터를 하나 가지고 가서 점심에 좀 따뜻하면 벗고 아침, 저녁에는 입고 해야 될것 같아요. 버니즈 분들도 점심 날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엄청 추워요. 꼭 아우터 같은 거 챙겨 다니세요. 딸기 농장 TMI요. 뭐가 있을까? 딸기 농장? 딸기 농장 때
그 고양이가 거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저한테 많이 안 왔어요. 그막 민전이한테 가가지고 막 민전이 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고양이가 안 왔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제 앞을 지나가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머물진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딸기가 그 걔네들이 되게 뭉쳐서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 그래서 그런지 되게 귀여웠어요, 딸기들이. 행복이 무엇입니까, 강혜린 선생님이요? 행복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리기 좀 어려워요. 거북이 키울 건데 이름을 지어주세요. 거북이. 거북이는 초록색이죠. 근데 거북이는 딱딱하죠. 초록색인데 진한 초록색도 있고 연한 초록색도 있어요. 그리고 느려요.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럼 거북이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되죠? 거북이 너무 어려운데. 거북이. 거, 거. 잠깐만요. 거북이. 거. 아, 이거 안 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야, 그래도 제가 책임을 지고 올게요. 아, 제가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워. 제가 이름을 너무 고민하나 봐요. 오히려 이게 고민 안 하고 뭔가 아, 떠올라서 뭔가 말할 때 오히려 더잘 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고민하면 또잘안 지어지더라고요. 옹기종기. 옹기요. 옹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후보로 넣으세요. 그래서, 다른 이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옹기종기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옹기로 했어요.
간식 추천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는 견과류예요, 여러분. 견과류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진짜. 진짜예요. 최애 견과류요? 예전에는 무조건 아몬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캐슈넛?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 사실 피스타치오도 좋아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견과류 자체를 좋아했고, 그 다음엔 피스타치오만 좋아했고, 그 다음엔 아몬드만 좋아했고, 이제는 캐슈넛을 좀더 좋아하고 있어요. 피스타치오. 맞아요. 피스타치오가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먹을 일이 많이는 없는데 평소에 뭔가 어떤 거 음식 있을 때 피스타치오 맛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거 있는데 제가 옛날에 숨소리가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너무 핸드폰을 가까이 대고 있나 봐요. 좀 멀리 떨어질게요. 이 정도로 떨어지면 괜찮으려나? 아니, 아니, 목소리 안 들린다고요? 목소리 들리죠? 이 정도면 숨소리 안 들리죠? 안 귀여워요. 안 들린다고요? 뭐가 안 들려요? 목소리요? 아까보다 너무 작다고요? 멀다고요? 잠시만요. 에? 이거 들리죠? 아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내가 제일 가까이 됐었구나. 몰랐어요. 이 정도면 딱, 이 정도면 딱 괜찮아요. 지금 한 30cm 자 있잖아요. 그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딱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15cm요? 15cm. 15cm.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cm. 3cm, 1cm? 1cm요? 말도 안 돼. 어떻게 1cm까지 가요? 버니즈와 저의 사이는 가깝죠. 하지만 핸드폰과의 저의 사이는 15cm 정도로 타협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넹.
4월에 놀러 갈때 옷, 여러분, 봄이잖아요. 컬러풀하게 입으세요. 화사하게. 이 화사하게 옷 입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조심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